네,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 공관 이사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가 해군 본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황당하게 대응을 해서 사실 이걸 다시 끄집어내기가 참 저도 그런데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해군 본부 국정감사 때 해병대 사령관이 한남동 공간에 있었는데 그때 확인된 사항은 한남동 공간에 가족들이 같이 거주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으면서 인수위 당시 아무런 직책이 없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공간을 비워줄 것을 최초로 먼저 전 해병대 사령관한테 통보를 했고 또 국방부를 경유하지 않고 공간을 이사를 통보를 받은 한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5에서 한 7일 만에 공간을 비워주고 이사를 했고 현재 경호처장이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사용 중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또는 대통령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국방부가 참 유감을 표명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해병대 사령관은 경호처와 공간 사용 관련 실무협의 중 개인적 사정과 사전 협조 차원에서 이사를 먼저 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관의 이사를 두고 일방적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유감을 표한다. 참 어이가 없어요. 장관님, 그 한남동에 있던 육군 총장 공간과 해병대 사령관 공간의 국유재산 관리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는 국방부 재산입니다. 국방부죠? 예. 해병대 사령관이 이사한 날짜가 4월 22일인데 이사하기 이전에 그러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사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4월 28일 날 대통령 경호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 예. 이전에 내린 적 없죠? 예. 그리고 국방부는 내린 적이 없죠?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이거 참 너무나 해병대 사령관 부인이나 가족이 너무나 이 분통하고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얘기를 한 겁니다. 4월 6일 날 예비비 496억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19일 날이 언젠가 하면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관제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언론에 나왔어요. 보도가. 그리고 22일 날 보도는 김건희 여사가 관제에 먼저 가서 돌아보고 개입에 관련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됐고 그런데 22일 날 해병대 사령관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25일 날 외교부 장관 공간이 대통령 관저로 확정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공간도 쓰겠다고 같이 확정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8일 날 해병대 사령관 공간 임시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경호처에서 국방부도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30일 날이 어떤 날이냐. 해병대 사령관 따님 결혼식이에요. 따님 결혼을 앞두고 1주 전에 쪼카 보낸 거죠. 결혼을 앞두고 1, 2주 얼마나 바쁩니까? 해병대 사령관님, 요 데이터에서 혹시 착오가 있습니까? 요건 좀 빼주세요. 예, 제가 여기 숫자에서 아니 묻는 답에만 다 예.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님이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가 얘기한 요 날짜에서 혹시 착오가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 이사 날짜도 4월 25일로 잘못 답변을 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날짜를 하나하나 상기해 보니까 4월 12일 날 전직 해병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경호처에서 아마 해병대 사령관 한남동 공간을 사용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담당자를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4월 14일 날 그 관련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16일 날 또 통화를 했고 그런 과정에 실무자들이 그럼 어느 부품을 이전을 할 것이고 어느 부품을 남겨놓을 것인가를 협조하는 과정 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주에 제 자녀 혼사가 있어서
제가 스스로 이거는 이번 주에 빨리 정리를 해야지 다음 주로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정리를 해서 스스로 22일 날 이사를 한 건 맞고 그 이후에 저하고 관련 실무자하고 협조한 내용이 28일 날 대통령 경호처에서 국방부로 공문이 내려왔고 29일 날 그 공문이 해병대 사령부로 내려와서 예, 시간 그래서 정리가 오케이. 됐습니다. 사실 그 12일 날 4월 12일 날 통보받던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은 대통령 관저를 참모 총장 공간을 쓰겠다 해서 거기만 쓰겠다 했어요. 거기만 열심히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다음 국방부에서 확인했을 때 제가 국방부 답변은 이거네요. 국방부 요구는 없었다. 맞아요. 없었고 경호처와 사전 협조 차원에서 4월 22일 날 이사했고 가족은 같이 거주했다. 경호처가 나가라그러면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죠. 결혼 따님 결혼하고 이렇게 바쁜데 만약에 그때 협조 안 했으면은 해병대 사령관님이 이 자리에 지금 있겠습니까? 본민사에서 교체됐겠죠. 그리고 가족과 같이 거주했다. 여기서는 절차가 일단 무시된 거예요. 경호처가 됐든 인수위가 됐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에 요구해야 되겠죠. 그럼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를 무시한 거고 실제 이것은 절차도 무시되고 그러니까 군 지휘체제를 문란시킨 거고 군 기강도 그 국기에 문란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은 장관님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집 비우라고 하려면은 몇 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 몇 개월이에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네. 2개월입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사회 상주상도 최소한 두 달 전에는 비워달라고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통보한 시점도 전직 사령관이 어떻게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이 비워달라고 해요? 그것도 최근에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해병대 전직 사령관이 해병대 공간을 비워달라고 먼저 이렇게 절차도 안 지키고 그런데 이런 거는 국방부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지 어떻게 유감 표명을 합니까? 장관님 어떻게 이걸 유감 표명을 하죠? 그 언론에 나간 내용은 뭐 쫓겨났다는 표현이라든지 그럼 쫓겨난 사실과 것인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공간은 공식 공간은 화성 지역의 사령부 옆에 따로 있습니다. 있고 각 군 총장과 동일하게 서울 지역에는 업무차 왔을 때 지금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업무차 왔을 때 편의를 위해서 그럼 지금 미안한 감 없습니까?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감 없으세요? 아니, 그걸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장관님도 책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사과. 저 예.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질문 끝나신 거 아닙니까? 사과 안 하세요? 예. 예? 대통령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감도 없어요? 그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연결해서 눈을 가지고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위를 진행하는 거는 위원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방부 장관이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질의 끝났을 때 질문 시간 끝나지 않았냐, 그만해라는 투로 질문 시간 끝나지 않았냐라고 반문을 하던데 이거 위원장님의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 받는 장관의 태도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앞에는 바로 국회의원을 보겠지만은 뒤에는 많은 국민 앞에 해야 되는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앞에 있는 국회의원만한테 또는 야당 여당 나누어서 하는 형태는 아주 적절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위원장님의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주의 주고 하시죠. 일단 우리 그 장관님, 그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에 대해서 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
필요한 시간이 더 답변 시간 더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원님들에게 뭐 질이 끝났는지 않았나 그런 말씀은 앞으로 좀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